혹시 요리를 알까요? 말로 할 수 없는 이 맛을 감추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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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춰도 자꾸 새어나오는 마음을. 여러분 안녕하세요. 혹시 최대성에게 뿅 갈 준비 되셨습니까? 혹시로 열심히 활동 중인 최대성 인사드리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여러분 잘 지내고 계셨나요? 아, 요즘 코로나, 위드 코로나로 지금 여러분 많이 좋은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자, 저 또한 지금 이제 조금씩 행사가 풀리면서 여러분 곁에 하루빨리 더 빨리 갈 수 있는 날이 오고 있는데요. 여러분 끝까지 희망 놓지 마시고 열심히 열심히 지내고 살다 보면 또 좋은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? 제가 오늘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요리가 있습니다. 저도 정말 좋아하고 저는 특히 이걸 포장마차에서 먹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. 제가 바로 소개해 드릴 음식은 잔치국수입니다. 자, 잔치국수 시작합니다. 되게 좋아합니다. 제가 바로 소개해드릴 음식은 잔치국수입니다. 이렇게? 응.
다시 갈게요. 혹시 최대성 인사드리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요 정도. 네. 혹시 그리고 오 있다. 혹시 내 마음을 알까요? 말로 할 수 없는 이 마음을 hey, hey. 감추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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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추어도